안녕하세요. 매일 성경통독 묵상을 통한 은혜 나누기의 정선옥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다시 일상으로입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의 배경은 역대상 9장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우리는 언제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아직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세가 꺾이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저기에서 주별로 자가격리 해제를 하려고 하는 분위기입니다. 자가격리 해제 소식에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반가운 마음이 큽니다. 한국에 있는 재림교회는 2월부터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두 달이 지나서 이제야 각 교회별로 파트락이나 성경 공부 모임은 하지 못하지만 예배를 다시 드리기 시작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교회별로 상황은 조금은 다르지만 예배를 다시 시작한 지 1, 2주가 지났고 아마 다시 예배를 시작하려고 준비하는 교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두드러진 상황은 엄청난 출석률 저하라고 합니다. 물론 아직도 바이러스가 사라진 것도 아니고 여전히 조심해야 한다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속에 드는 염려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100% 사라지고 난 이후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기 전으로 100% 돌아갈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염려합니다. 이번 코로나 상황으로 혹시 우리 신앙이 떨어지지 않을지, 혹시 우리의 젊은이들이 신앙을 잃어버리지나 않을지 염려합니다. 집에 오래 있었던 습관에 젖어서 안식일에 교회 가기를 혹시나 귀찮아 하지는 않을지, 이런 염려가 단지 노파심으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역대상 9장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족보를 지파별로 기록하다가 9장에 와서는 지파를 초월하여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이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삶의 터전을 버리고 성전 회복이라는 사명을 위해 성전도 없는 폐허된 예루살렘, 생계가 보장되지 않은 황무지 예루살렘을 향해 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역대상 9장 1절과 2절에 보면 유다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먼저 그 본성으로 돌아와서 그 기업에 거한 자는 이스라엘 지사장들과 레위 사람과 느비딤 사람들이라. 포로 귀환의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과 예배 회복이었습니다. 특별히 역대상 9장에서는 성전 회복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17절 이하 27절에 보면 레위인들 중에서 성전의 문지기를 맡게 된 자들과 그들의 상세한 업무를 자세하게 열거했습니다. 그리고 28절 이하부터 33절까지는 그 외에도 레인들의 성전을 중심으로 섬기게 된 다양한 일들, 즉 창고 관리와 재물과 떡 준비, 그리고 찬양 사역 등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역대상 9장 2절에 성전 예배 회복을 위한 명단에 느비딤 사람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느비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나안 민족 혹은 그 외의 이방 민족 출신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에 귀속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원래 성전의 기타 잡일을 맡았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바벨론 포로 해방 이후에 그 성전 직무를 다시 수행하기 위해서 레위인들과 함께 돌아왔다는 것을 볼 때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유는 민족성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눈에 띄는 단어는 레위인들의 성전 봉사 사역을 설명하면서 등장하는 반복을 뜻하는 단어 곧 마다 주여라는 단어입니다. 아침마다 물을 여는 책임이더라. 떡을 마다 맡아 아침마다 준비하였더라. 주야로 자기 직분에 골몰함으로 여기에 등장하는 아침마다 안식일마다 주야라는 단어가 저에게 감동을 줍니다. 왜냐하면 특별 이벤트의 재능보다 더 힘든 것이 있다며 매일에 반복되는 성실성과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아침마다 주야로 안식일마다 그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매일의 삶 속에서 헌신을 가지고 봉사했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 생활하면서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그 일을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옛날에 했던 그 일을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도 아침마다 안식일마다 주야로 말입니다. 아마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경험하기 전에 몰랐던 그 감동이 오랫동안 하지 못함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다시 시작했을 때 그들은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요? 역대상 9장은 바벨론 포로 70년의 공백을 메우고 다시 시작한 자들의 이름과 그들의 성실한 봉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자가격리가 해제되어 교회에 다시 모일 때 100% 바이러스가 사라지기 전 그때의 모습과 같을 수 있을까요? 몇 달의 공백을 메우고 열정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무리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역대상 9장의 믿음의 선조들처럼 아침마다 안식일마다 주야로로라는 이 믿음과 성실함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어쩌면 사탄은 우리에게 지나친 두려움과 편안함 그리고 나태함 그리고 간절함을 빼앗아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 전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이 옛날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100% 사라져서 저희들이 다시 모일 때에 우리의 믿음과 사랑하는 교우들의 믿음이 100%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주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